티리. 갖다 드릴게요. 아 무슨 무슨 오빠랑 우결이에요. 그거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.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. 어떻게 경대? 저 네 병 다섯 병 먹는데 판단 가능하세요? 얘기할래? 왜 무서워진 거야? 왜 무서워진 거야? 그러니까 또 기억하지 못할 나를 생각하면서 무섭다 그랬나? 필름이 존나 빨리 끊겨. 술 비우면 야 그러면 우리 게임에서 그 벌주 마시게 하자. 한 병밖에 다 무섭죠? 야! 술 한 병 더 줘봐라! 아니 그래 이걸로 해 이걸로 해. 뭘로 할까? 제일 쉬운 게임부터 할까? 지금부터 영어 안 쓰기. 오빠가 이런 건 유리하잖아요. 왜? 네가 너무 유리하다. 니는 영어 몰라서 못 쓰는가고 일반 사람은 생각해야 되는데. 아 그 지금 해요. 오빠 무서운 거 같은데. 시작했다. 네. 안 먹었어? 네. 근데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말 안 하게. 아니 전 네. 먹었냐고 물어봐서 난 대답을 한 거고 이제 저도 얘기하려고 했어. 밥 먹었냐고. 나 먹었어. 족발. 아, 그래. 저는 봉구스 밥버거. 왜요? 와 진짜. 왜? 대박이다. 아, 이래서 무식한 애들은 안 돼요. 아시겠어요? 이래서 이 돌대가리 새끼들은 안 된다고요. 저 왜요? 저 왜요? 아, 저 룰이라고 그랬어요. 둘 다 돌대가리라 틀려도 뭐가 틀린지 모르는 키키키키. 아 맞네. 아 나 고마워. 이것 좀 반지도 예쁘다. 이쁘지 임마. 어디 거예요? 내 거. 내 거. 아이고 사연스님 고맙습니다. 나 들어? 응? 어려운 스타일이에요. 아닌데 방훈님 진짜 팬이에요. 그게 오늘 술 먹방의 매력입니다. 근데 이건 너무 잘 먹어도 이런 식으로 빨리 먹으면 술 취할 것 같긴 한데.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오늘 그거야. 정신력. 특히 아 진짜 빡대가린가 보다. 어떡하면 좋지? 자, 왜 이렇게 여자를 술 많이 먹이냐 그렇게 시팅시잖아요. 새끼 강태 새끼. 키 먹는다 키키키. 왜? 채팅이 영어예요? 아 당연하죠. 수다 수다 수다라고. 야, 이제 매너 해라. 난 진짜 네 밥만 따려줬다. 그럼 차라리 풀잔으로 한 잔 줘. 한 나도. 이렇게 하고 좀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. 다섯. 뭐 화장실 빨리 갔다 빨리 가면 안 돼요? 빨리 한 번만 갔다 와요. 빨리 빨리 와. 저 트름 하고 싶어요. 더 웃겨 누. 시발로 막. 왜요? 섹시해서. 아 진짜요? 저 가만히 있어봐요. 아 뭐해! 아 뭐해 시발! 입술 터졌어요. 아니 입술 진짜로. 네. 뭐하세요? 말했잖아요 트름 한다니까. 아니라니까요? 저 트름 하면 진짜 아니라니까요? 까까 솔직히 말해서 저 오빠가 남자를 안 보여요. 나도 너 여자를 안 보여 개 그러니까 제가 따오잖아요. 드세요 드시고서 이거 말해서 태희 오빠 잘생겼어요. 아 왜 그리고 오빠 제 스타일 아니에요. 근데 아니 나 이 오빠 싫어요. 이 오빠보다 잘생긴 사람 많아요. 근데 이 오빠한테 오빠 러브라인? 죄송한데 저 오빠 스타일 아니에요. 야 윤설아. 네?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너한테 좋다고 얘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어. 아 그쵸. 근데 왜 자꾸 날 차? 아 내가 뭐 축구공이야? 왜냐면 이렇게 참면 우리 엄마가 아이돌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했어요. 사실은 뭐? 좋아하거든요. 좋아해요 오빠를. 어 왜? 아 이거 왜 뒤집어졌어? 뭐 여자 소녀들이 형발들이 누구냐 키키키키키. 엄마 무슨 애들이 엄마 저게 아니라니까요. 주머니가 어디 들어가는 주머니 왜 이거 지금 좀 약간 센 척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주머니 손 꼽고 얘기해야 돼. 네네네 주머니 손 들어갔어? 자 얘기해. 들어갔어 나는 케이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. 내일 프로포즈 10차임. 갑자기 전개가 그리 되노. 10번 사고 프로포즈. 나는 왜 쟤를 안 말리고 있는지 알아요? 저것도 캐릭터야. 쟤 요즘 20명 보더만. 이 캐릭터로서 난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. 오늘 조금 실수하고 내일 이불킥해도 내일 돼서 니들이 놀리러 많이 갈 거잖아. 야 니 어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얘가 부끄러워하고 티키타카 존나 할 거 아니야.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말리고 있는 거야. 방송할 땐 캐릭터가 있어야 돼. 내가 얘 이렇게 하는 거 나도 감당하기 힘들죠. 근데 왜 내가 참고 있는 거야? 난 윤설이 그래도 이렇게 당일 섭외했는데 나와주고 그랬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지. 저는 아직 덜 취했어요.
아까 진짜 개토할 것 같았거든. 조금 쉬니까 낫네.